뭘 진짜 가까운 거리라 생각하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. 아마 제가 여쭤봤더니요, 울산에서 연주는 한 적이 딱한번 있으셨대. 어느 뭐 특히 교사들 모임에서 어느 산장 같은 데서 하셨대는데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진짜 안 오신다면 어떡할까 했는데 기꺼이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었고요. 또 귀한 연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봉준호 선생님.